많은 스테이지K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밴드 줄리아 드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줄리아 드림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손병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줄리아 드림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는 박준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줄리아 드림에서 드럼을 치고 있는 염상훈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사이키델릭 록이라는 장르의 음악을 하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음악들보다는 좀 긴 음악이지만 영화나 뮤지컬을 본다는 기분으로 좀 이렇게 긴 서사를 같이 즐겨주실 수 있다면 되게 재밌게 음악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랑 상훈이는 2010년도쯤에 전역하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같이 음악을 했었었고요. 둘이서 같이 팀을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잘 이렇게 풀리진 않았었어요. 근데 하다가 이제 2012년쯤에 우리가 이런 음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시 의기투합을 하면서 거의 1년 동안 베이시스트 오디션을 계속 봤거든요. 거의 겨울이 돼서야 병규를 만날 수 있었는데 병규는 상훈이랑 군악 때 또 같이 있던 사이고 뭐 오디션 겸 같이 연주를 해봤는데 좋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첫 만남 그렇게 해서 이제 첫 공연을 2013년 4월 30일에 FF였지 원래 신인 밴드인데도 학생들이 엄청 많이 불어와서 막 바글바글 하는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기분 좋게 했는데 공연은 잘 못했어요. 그냥 되게 못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고르고 한 좀 한 두세 번 만에 이렇게 빨리 떨어져가지고 그게 첫 방 너무 힘을 준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이 한두 명인가 밖에 안 왔죠. 그날 공연 보면 이제 풀 영상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아주 가끔 봅니다. 그거를 이제 셋이서 가볍게 한잔하면서 가끔 보면은 서로 쟤네 누군데 저렇게 하냐고 진짜 못한다고. 와 저렇게 못하는 밴드를 공연장에서 왜 세워주지? 보러 와준 분들도 되게 감사하네 이러면서 그냥 그런 노가리가 있어. 그렇다고 지금 잘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지만 그니까 어떡하냐 우리. 13년도까지 키보디스트가 있다가 14년도 1월쯤인가 13년도 말인가 이제 그 친구가 그만하게 되면서 근데 공연이 1월에 급하게 잡혀 있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저희가 3인조로 다시 편곡을 막 하다가 원래 있던 곡을 아예 뒤집어 엎었어요. 그때는 가위라는 제목은 아니었고 아마 망할 거야 이러고 했는데 예상 외로 그게 되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사실 여기까지 온 것 같기도 하고 그 앨범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미국도 갈 수 있었고 또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의미가 깊죠. 만들 때 좀 약간 많이 힘들던 시기라서 서로 좀 예민했던 시기라서 서로 이제 뭐 말 한마디에 약간 티격태격하고 그러던 사이인데 사실 그것 때문에 또 음악이 나온 것도 사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가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네거티브한 노래라서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목적지향적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열심히 하자 화이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오히려 예민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나도 그때 그것 때문에 사실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고 사실 가위가 나오게 된 분위기에 좀 약간 뭐라 그러지? 기여를 하지 않았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얘기했습니다.
션메카들 밴드는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밴드인데요. 션메카들이라는 뮤지션이 밴드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본인 솔로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 공연을 하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우연히 같이 그 공연을 같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희 음악을 되게 좋아했고 저희도 되게 좋았었는데 자기네들이 내년에 봄에 미국 서부 쪽을 이렇게 투어를 돌 예정인데 같이 하겠냐 이런 부분들은 도와줄 테니까 해가지고 비행기 값만 내고서 이제 가게 됐죠. 거기서 쌓은 인연 덕분에 지금도 그쪽 친구들이랑 만나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된 것도 고마운 친구. Thank you. 잘 지내? 션? 영상 편지. 자막 나가잖아요, 션. 영어를 할 필요는 없어요. 션, 뭐 우리 가끔 여전히 대화를 나누지만 조만간 미국도 갈 거야. 또 공연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반응은 대체로 굉장히 좋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인들의 특징인 것 같은데 공연할 때나 이런 것도 사람들 눈치 안 보고 감정 표현을 격하게 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즐기니까 한국 그 관객분들은 대부분 이제 되게 조용히 경청하고 듣고 그거 자체를 이렇게 감상하는 스타일이라면 미국 사람들은 사실 잘 듣는지 모를 때 막 헤드뱅이하고 춤추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많지. 근데 저희 음악이 사실 즉흥 연주도 많고 시끄러운 것도 많은데 그 시끄럽다의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와서 즐기고 막 한 50살 된 아빠, 50, 60살 된 남자, 성인 남자가 공연 보고 좋으면 그 다음 어디서 공연을 물어본 다음에 자기 아들 한 30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한 요 거리에서 둘이 막 헤드뱅잉 하면서 떨어지고 막 춤추고 막 나중에 와서 아들 데리고 와서 너도 빨리 CD 사라고 이렇게 하고 거리낌 없이 그랬던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무드다 보니까 되게 좋았었어요. 너무 넓은 지역을 돌면서 했기 때문에 지역색도 강했고 그래 다 중요한 거는 다 굉장히 다르면서 독특한 음악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홍대 씬이라든지 한국에서 음악을 하다 보면은 어떠한 흐름이라든지 유행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음악을 만들거나 물론 애초에 그런 걸 많이 좀 배제하고 시작한 밴드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더 그냥 우리 거를 가지고 더 만들어서 좀 더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더 확고하게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약간 확신을 많이 가지고 돌아왔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예.